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주말 넥센 3차전에서 1점 차로 승리를 내줬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에 주말 경기 연패가 더욱 아쉽습니다. 3연전 모두 선취점은 기아가 가져왔습니다. 1회 이대형과 이범호의 연속 2루타와 3회 이범호의 솔로 홈런으로 경기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전날도 넥센의 홈런에 울어야 했던 기아는 홈런 군단의 방망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유한선의 3점 홈런으로 단번에 경기가 뒤집힙니다. 금요일 이범호의 말루 홈런으로 웃었지만 주말 2, 3차전은 홈런을 피하지 못해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선발 투수가 먼저 마운드에서 내려온 건 상대팀 넥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아 타선은 급격히 흔들리는 상대 투수를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1점 차로 패배한 주말 3차전,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안타는 8개인데 잔루는 9개로 안타보다 잔루가 더 많습니다. 5타수 3안타로 활약한 이범호가 9회 2타점 적시타로 1점 차까지 추격했지만 역전의 한 방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해 아쉽지만 마운드가 급격히 무너지는 경기가 없었다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김주찬 선수 요즘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결국 10경기 연속 멀티히트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주찬 선수는 지난 6월 20일 두산전부터 5일 넥센전까지 연속 2안타를 때려내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부상으로 두 차례 휴식기를 가졌음에도 무려 3할 9푼 1, 2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님에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주찬 선수. 더 이상 부상 없이 기아의 1번 타자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길 바랍니다. 기아 타이거즈 현재 35승 40패로 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5위 두산과는 한 게임 차, 4위 롯데와는 4게임 반 차입니다. 타이거즈 선수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도약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